저희 주식대학의 1호 장학생 우리 염승환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염찬님 같이 저, 하시죠. 네. 저도 저 보는 순간 무조건 청취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되게 어려워하는 게 사실 산업 이런 섹터 그냥 두루뭉실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입관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밸류 체인은 뭐고 사실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아, 맞아요. 이게 진짜 머릿속에 이게 딱 개념이 잡혀 있으면 어떤 뉴스나 어떤 뭐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그럴 때 바로 이게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좀 대비하신다는 측면에서 이번 좀 그 3% 주식대학 네네네. 겨울에 어차피 겨울에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네. 네. 장이 시작하네요. 네. 아이고 벌써 장이 시작이네. 아 이런 이런. 자 오늘 장이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예상 지수 오늘도 일단 어제랑 뭐 똑같습니다. 그냥 갭상승이고 2,780에 일단 시작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948포인트. 어느덧 이제 950까지. 뭐 거의 지금 올라온 상황인 거라서 코스닥 지금 계속 강세 이어 나가는 분위기로 일단 스타트는 좀 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일단 강보합 정도 이상에서는 좀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네. 일단 출발하고 나서 이제 좀 관전 포인트는 그 어제도 보니까 결국에 그 금융 투자 쪽에서 지금 매수는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기관들 사실 그 연기금하고 투신은 아마 여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쪽은 기대하기 힘든데 금투가 아마 프로그램 해서 배당락 전까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일단 했고요. 코스피는 야. 일단 삼성전자가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호재가 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오늘 0.4% 일단 상승세로 좀 출발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국전력이 오늘도 좋습니다. 뭐 어제 뉴스도 많이 보셨겠죠. 네, 그래서 네. 3% 뭐 각 증권사에서 뭐 다 목표가를 그러니까. 일부 증권사는 무려 뭐 43,000원까지 목표가를 그러니까 제시할 정도로 한병화 위원 그때 나왔을 때 네. 막판에 딱 한마디 하고 왔잖아. 뭐였죠? 한전 요금 체계 바뀐다. 이건 주목하셔야 된다. 네. 아. 그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아유,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병화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머릿속에 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는 순간 딱 아신 거죠, 사실. 이게 네. 왜 하는지에 대한 네. 그렇지. 그래서 항상 네. 공부는 좀 하셔야 돼요. 제가. 해석이 가능하니까. 네. 자, 그리고 오늘 한국전력 일단 가장 강하게 시작했고 좀 하락하는 쪽은 뭐 일부 한샘, 삼성생명, 오리온 뭐 이 정도인데 뭐 거의 약보합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두산솔루스가 오늘 한 3% 정도 상승 출발했고요. 뭐 LS 그러니까 약간 뭐 신재생 에너지나 2차 전지 쪽도 오늘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태양광 OCI도 오늘 일단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오르거나 뭐 하락하는 뭐 그런 섹터 없이 그냥 대부분 강보합 이상에서 좀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은 일단 시젠이 오늘 한 1%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서포트, 뭐, 제넥신, 또 SNS텍 같은 일부 뭐 개별 기업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쪽은 어제 사실 뭐 대웅제약은 상한가가고 메디톡스는 오히려 밀려버렸잖아요. 야, 진짜 어제 내가 소름 끼쳐가지고 네. 원래 얘기할 때는 메디톡스가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었거든. 네. 야, 근데 결과는 대웅제약이 상한가 쳐버리고 메디톡스 빠져버렸죠. 네. 메디톡스는 밀려버리더라고요. 아, 아, 진짜 염력이 있는 거야. 아니요. 뭐야? 염력. 예? 근데 그거 내용을 그러니까 너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 그 기사도 나와 있었지만 사실 이제 내용 보니까 그게 원래 10년이잖아요. 10년에서 21개월로 단축이 됐는데 네. 그 중에 8년은 균주 그러니까 지난번에 판정 나왔던 게 네. 8년을 균주도형으로 인정을 해서 8년을 매겼고 네. 21개월은 이제 공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21개월을 매겼대요. 근데 8년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럼 균주도형이 아니니까 다른 보톡스 업체들한테도 사실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메디톡스가 이제 소송을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균주도형으로. 그래서 이게 주식이 무서운 거예요. 네. 그거 한 줄의 그 해석에 네. 따라서 어떤 건 상한가 지금 어떤 건 빠져버리고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게 그 뉴스 보실 때 그냥 제목만 보시면 절대 안 되고 그렇지. 그 내용을 꼭 한번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좀 그런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다른 기업들은
지금 뭐 특별한 오늘은 뭐 이렇게 급등 종목은 없네요. 뭐 일부 반도체, 어제 반도체랑 2차전지가 좀 강하긴 했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강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고, 하락하는 종목은 뭐 메가스터디 교육, 뭐 이런 교육 업종이나 일부 녹십자 셀, 뭐 이런 이제 바이오 일부 빠지고 있는데 큰 특징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 쪽에서 지금 코스피도 거의 그 보합이네요. 2773포인트 0.1% 지금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945포인트 0.2%.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축소되면서 좀 증시는 좀 완만하게 횡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 쪽으로는 오늘 오전장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가 1000억, 코스닥을 500억 정도, 지금 15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 기관은 이제 동반해서 지금 오전에 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은 일단 좀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는 스탠스로 좀 전환이 되면서 오늘도 좀 매도하고 있는데, 글쎄요. 사실 어제도 장중에는 좀 매도를, 장 초반에 매도하다가 오후에는 코스닥을 사서 올려버렸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오후장 수급은 한번 좀 체크를 뭐 오후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섹터 쪽으로는 일단 오늘 코로나19 관련 기업들이 일단 좀 강한 편이긴 한데, 그 중에서 역시 그 오늘도 그 대웅제약이 좀 제일 많이 오르고는 있습니다. 한 11% 좀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림 산업 업체, 또 최근에 페인트 업체도 좀 계속 올라가는데 오늘도 뭐 사마페인트, 노루페인트가 추가적으로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톡스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메디톡스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한 1% 정도 반등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건설 중소형 업체들이 오늘 좀 반등하는데,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라 뭐 이런 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한 걸 이제 정부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 내년에 좀 화두는 진짜 수도권이나 이쪽에 주택 공급이 실제로 늘어날지, 아니면 또 이게 민간 위주가 될지, 아니면 임대 주택이나 공공 위주가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스마트 홈, 뭐 재택근무 이쪽 관련주들 좀 강세고,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 좀 골판지 쪽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골판지, 네. 그다음에 조선업종,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자동차는 오늘 좀 만도나 현대위아,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뭐 크게는 안 빠지고요. 네. 일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뭔가 좀 얘기할 거리가 없는 장 같아요. 그냥 뭐 크게 특징도 없고, 종목들도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급등도 안 하고, 그런 좀 밋밋하게 좀 시장을 오늘은 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네. 오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전력이나, 한국전력 가니까 또 약간 이제 형제 기업이죠. 가스공사. 가공. 가스공사가 2.9% 약간 네. 좀 같이 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좀 올라가고, 약간 이제 그 공기업형의 기업들이 좀 오늘 좀 반등하는 것 같아요. 한전 투자자들도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2006년 이럴 때 한전이 얼마였냐면 63,000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급등을 한 게 27,000원이라고 지금. 네. 맞습니다. 진짜 이게 쫙 빠졌는데, 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월봉을 보고 있는데 월봉 추세선상 거의 이런 호재는 거의 월봉상의 바닥권에서 네. 나오더라고. 항상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주식 보실 때 이제 항상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종목은 바닥은 나온 것 같다고 여러분도 뭐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차트나 이런 거 보면 더 나쁠 게 있냐. 근데 그런 기업들이 가기 위해서 이제 한국전력 같은 뭔가 결정 인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움직일 수 있는. 근데 그게 안 나오면은 가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게 나왔는데, 어, 주가 하방이 막혀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대형주를 6만 원대 사가지고 지난 3월 달에 1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그죠, 엄청나게. 그죠? 예. 6만 원. 좀 쉽게 상상은 안 가네요, 진짜. 네.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장 말고 우리 연블리님이 준비해주신 좀 내용으로 좀 네, 들어볼까요?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뉴스 이제 삼성전자 좀 요새 삼성전자 계속 좋은 뉴스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안 좋은 뉴스 있으면 소개시켜드리고 싶기도 한데 너무 좋은 뉴스만 나와서. 근데 어쨌든 또 우리 한국 시장을 좌지우지하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파운드리 대열을 또 잡았다고 합니다. 그 삼성전자가 TSMC가 엔비디아 수주를 받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삼성이 또 따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에 아마 그래픽 카드 지포스 RTX 30 시리즈 이거를 이제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를 따냈는데 네. 지금 지포스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네. 지금 완전 풍기거든요. 뭐 구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원인이, 그러니까 어떤 이제 언론 기사에서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워낙 지금 수율이 낮아가지고 불량품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다시 지금 그 엔비디아가 삼성에 또 맡겼다는 건 그 문제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지금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건 맞지만 제품의 문제는 지금 아닌 것으로 지금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루머였다. 근데 진짜로 불량품 나오면 엔비디아가 당연히 TSMC에 맡겼겠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따냈다는 거는 제품에 네.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좀 이거를 굳이 TSMC 안 하고 또 삼성에 맡긴 거는 이 제품을 굳이 7나노 이하 EUV로 만들 필요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8나노 공정으로 지금 삼성이 사고 있는데 EUV만큼은 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퀄컴도 대다수의 중상급 제품을 다 8나노 네. 지금 삼성전자 이쪽에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좀 이 그 공정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공정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쉽게 이렇게 납기 일정을 잘 맞출 수가 있나 봐요. 네네. 원하는 대로. 그래서 삼성의 8나노 공정을 좀 계속 이용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어쨌든 지금 TSMC는 캐파가 꽉 찬 상황에서 삼성은 이제 고객사를 계속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여기에 관련해서 아까 이제 김경민 연구원님이 보고서를 바로 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파트너사가 다양하면 당연히 좋죠. 뭐 TSMC 하나만 하는 것보단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당연히 삼성을 선택한 것 같고 그 다음에 TSMC 입장에서도 크게 악재는 아닌 게 어제 TSMC 미국 증시에 상장된 그 ADR이 주가 거의 크게는 안 빠졌거든요. 보통 이런 재료 나오면 악재기 때문에 급락할 수도 있는데 크게는 안 빠졌기 때문에 TSMC 입장에서도 뭐 굳이 이 엔비디아 수주를 안 받는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선 어쨌든 외부 고객사 비중이 늘어나고 여기서 좀 그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이제 어차피 파운드리를 늘릴 텐데 그 오사트라고 예전에 그 최영산 연구원이 와서 이 그 용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후공정 이제 반도체 조립하고 나중에 테스트하는 후공정 서비스 업체를 뜻하는데 네. 이쪽을 예전에도 TSMC가 굉장히 키웠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아마 삼성도 파운드리 쪽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 오사트 업체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드라이브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김경민 연구원이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그 포인트로 집어주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새 유상증자, 무상증자도 이게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은 다 아시는데 특히 처음 하신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이 증자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시간 되면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무상증자 올라타면 무조건 돈 번다 이런 좀 그 기사가 있는데 사실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에 거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이 자기 자본금 가지고 이제 장사를 했다고 치면 그게 이제 돈을 벌어서 뭐 배당금까지 제하고 나면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1억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천만 원, 그러니까 배당을 제하고 2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2천만 원 잉여금이라고 하거든요. 네, 남은 그렇죠. 돈. 그러면 이제 1억 자본금에다가 잉여금을 더하면 우리가 자본 총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뭐 BPS도 계산하고 막 이렇게 PBR도 계산하고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이게 늘어나는 게 좋겠죠. 근데 네. 이제 그 무상증자 뭐냐면은 그 2천만 원 잉여금 있죠. 이 잉여금 중에 일부를 그 자본금으로 바꿔줘요. 자본금으로 옮겨가가지고 사실상 그냥 회계적인 약간 순환이죠.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근데 주가는 되게 좋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게 왜 좋냐면 무상자를 하는 이유는 네. 잉여금이 있다는 건 일단 이 회사는 돈을 그동안 많이 벌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잉여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적자 기업은.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회사는 우량하구나.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그 거래량이 적은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유동성이. 근데 주가는 낮아지는데. 주식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무상자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강화되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는 너무 주식수가 적었어요. 내가 거래를 못했는데 회사는 좋은데 주가도 싸진 반면에 거래량까지 이게 늘어날 수 있으니까 네. 접근하기가 쉬운 거죠. 약간 그 삼성전자 액면분할하는 거랑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실 거는 이거는 그냥 기업 가치랑은 사실은 좀 무관하지만 네. 그 의미로 보면은 일단 주가가 좀 싸져 보이는 착시 효과에다가 우량 기업이면 인정하고 거기다가 주식 그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유동성 그러니까 거래량이 너무 적은 기업이 이런 걸 하게 되면 호재로 좀 인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기업 가치가 바뀌어 가지고 뭐 몇 배가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무상자는 그런 좀 약간 수급적인 이벤트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회사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좋은 얘기죠. 그렇죠. 무상 재원이 있다. 예. 사실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상자 일단 하면 뭐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은 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뭐 한국전력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연구원님이 또 보고서를 써주셨는데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 이제 홍남기 부총리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책 목표로 이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활력 복원, 뭐 선도형 경제로의 뭐 대전환을 제시하셨는데 일단 이제 내년도 2021년도 GDP를 지금 올해 -1.1% 역성장해서 내년도엔 3.2% 증가할 것으로 네. 굉장히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출 증가에도 플러스 내수도 회복될 것 같다. 이제 아무래도 백신이 나오니까 그래서 내년도 물가도 한 1.1% 상승.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558조 원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예. 굉장히 상반기에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내년도 분명히 경기 부양적 기조는 이어진다. 그러니까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통화도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 유지하겠다. 긴축하지 않고. 그래서 내년 백신과 무관하게 뭐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어쨌든 긴축이 아니라 부양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소비 쿠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민자 SOC 또 거기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거 계속해서 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투자분들이 그래도 제일 반길만한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장기 투자 세제 혜택. 이게 이제 어제 나왔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일단 고려하겠다. 네.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뭐 그 대주주한테 감면 효과가 집중될 수 있어서 이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제는 일단은 시중 자금이 너무 단기화되는 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주식 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내놓겠다. 이런 이제 어제 그 방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어딘가 국회에서 그 무슨 그 주요 공직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장기 투자 해달라고 했더니 그 유동성이 감소된다고 뭐 그래가지고 엄청 욕 먹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지금 정부에선 이거를 긍정적으로 그런 거 걱정해달라고 했냐.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023년부터 많이들 아시겠지만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네. 5천만 원 이상 수익 나면 이제 전면 과세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개편이 되면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게 네. 일단 만약에 이제 10억 원 미만의 소액 주주이신 분들은 이거를 좀 체크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내년에 내가 어떤 주식 삼성전자를 샀는데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7만 원인데 예를 들면 10만 원이 갔어요. 네. 근데 2022년 말 기준 종가로 내가 매수한 걸로 인정을 하거든요. 취득 시점을. 그러니까 나는 네. 7만 원에 샀지만 세금을 내는 거는 기준은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오히려 좋은 거죠. 주가가 2022년 말까지 올라가도 내가 주당 3만 원에 대한 수익을 바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유리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에 장기 투자에 대한 이제 이런 세액 공제 방안을 내놓게 되면 네. 미리 또 투자를 해놓으면 그 2023년도에 또 세제 혜택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장기 투자에 따른. 굉장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 저는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내년도에 좀 이런 뭐 이벤트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장기 투자 유인책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잠깐만 이게 증권사 보고서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네. 네. 저희는 뭐 괜찮아요. 네. 아 일단 오늘 일정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네네. 일정은 오늘 아마 종가 기준으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SK바이오팜이 네. FTSE 아마 지수 편입이 예정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번에 MSCI도 편입됐잖아요. 그래서 뭐 체크하시고 오늘 뭐 많은 또 이제 서학개미 분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 테슬라가 S&P 500 지수 종가에 편입되니까 근데 이제 편입되고 나서 다음 주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벤트가 네. 끝나니까 어떤 반응 보일지 그리고 미국도 오늘 선물 옵션 좀 동시 만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는 그 이 신한금융투자의 최유준 연구원이 쓰신 건데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과거 사례가 세 번 있었대요. 세 번 정도. 그러니까 신고가를 냈던 거 지수가.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2005년도, 2011년도, 2017년도. 이번이 네 번째죠, 사실상. 근데 이제 그때 가장 적게 올랐던 기간이 20주라고 합니다. 20주면은 한 5달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곡 관리고 보통 최소한 5달은 갖고 가장 길었던 기간이 뭐 2005년도 중국 랠리. 네. 그때가 115주 동안 거의 한 2년 동안 랠리가 이어졌던 거예요. 115주를. 네. 2005년에 신곡가 1000포인트 넘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2007년 2000포인트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115. 근데 그 중간중간에 조정은 나와요. 조정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사이클상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좀 상승 랠리가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뭐 얼마만큼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저점 이후로 반등을 할 때는 PER, 이제 저평가 메리트가 당연히 높은 기여도를 좀 보여주지만 네. 이렇게 신고가를 냈을 때는 저평가 상태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함의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진짜 실적이 잘 나오는 그 섹터들이 주도할 수 있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증시가 전 신고가 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로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반도체가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이 증시 자체 랠리 원동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 밑에 또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도 내년 전망 좋잖아요. 네. 거기다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이 섹터들이 실제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분기마다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돈을 잘 버는지. 거기에 따라서 증시의 랠리 강도가 이제 결정이 될 수 있으니까 아직은 뭐 걱정하실 단계는 아닌데 내년 이제 1월 초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네. 실적은 좀 잘 체크하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이 정도로 네, 할까요? 이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 그리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네. 열심히 아, 금요일이군요. 네, 네 고생해 주신. 네, 정말 자료 보시랴 또 뭐 계속해서 또 우리 저 염승환 차장님 그 우리 3프로 TV 고정 출연한 지 얼마나 되셨죠? 8월 첫째 주부터 제 출연. 8, 9, 10, 11, 12. 이제 4개월 네. 반쯤 됐군요. 아,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어, 좋은 변화죠, 그 변화가. 그렇죠, 너무 좋은 변화죠. 그래서 네. 항상 저희에게 감사. 그런 것 같아요. 있습니다. 서로 좋은 게 참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어느 일방만 좋은 게 아니라 네, 네. 저희도 좋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고 염승환 차장도 좋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참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참 반갑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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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로 좋은 거. 네.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야 뭐 불러만 주시면 주식대학 학번 1번으로 네. 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호 자학생 우리 네.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